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카페에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와 있어서 이 질문을 같이 보고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올라온 지는 조금 됐는데, 자, 9월 7일이니까 이제 저번 주에 올라왔죠. 제가 저번 주에는 인천 쪽으로 좀 촬영을 다녀왔어요, 몇 군데. 그래서 성감도도 갔다가 몇 군데 이제 촬영을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 다니다 보면서 제가 카페에서 이제 질문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샘플 사진도 몇 장을 좀 찍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 카페 질문 한번 보시면은, 좀 이게 장노출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요게 이제 고민거리가 좀 많을 거예요. 일출일몰 시간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요런 시간대는 노출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해가 지는 시점에 조금 이제 밝을 때 노출을 맞춰 놓으면은 쭉 해가 떨어지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뭐 2분씩 스텝 모드로 이제 합성을 하려고 2분씩 여러 장을 촬영을 하던, 아니면 1시간 동안 길게 노출을 주던, 이렇게 1시간 정도로 이제 길게 노출을 준다고 해도 노출이 이제 변하고. 자, 그래서 일출일몰 30분 이상 장노출 시 노출값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생주기 하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앤서니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AV 모드로 4,50장에서 레이어 스텝 모드에서 개안을 돼요. 이렇게 하셨는데, 뭐 요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틀린 말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셔도 괜찮은데, 사실 이제 AV 모드, 그러니까 조리개 우선 모드죠. 그래서 반자동인데, 조리개 우선 모드보다는 저는 셔터 우선 모드가 이렇게 이제 장노출을 찍을 때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AV 모드로 찍게 되면은 조리개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리개를 8을 놓던, 11을 놓던, 20을 놓던. 그래서 이제 ND 필터 끼고 노출을 뭐 2분으로 잡아 놓으면은 셔터 스피드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이제 변하게 되면은,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장노출을 찍을 때는 요즘에 이제 스텝 모드로 합성을 이제 하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짧게 찍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한 2분 정도로 찍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렇게 이제 상업적으로 쓰는 오디마크 4, 그 다음에 후지 GFX, 뭐 요런 카메라들도 요즘에는 거의 2분 정도로 촬영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요 카메라로 제가 30분 1시간도 많이 촬영을 했는데, 사실 30분 1시간 정도 촬영하게 되면은 또 나중에 구름 같은 거 2분 정도 따로 찍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죠. 1시간 정도 걸어놓고 그냥 편하게 이제 촬영을 하는데, 2분을 그냥 걸어놓고 촬영해요. 2분을 찍는 이유는, 사진이 또 합성한 사진들이 엄청 많아지면은 그것들도 또 복잡해지거든요. 만약에 요거를 뭐 30초로 찍어서 1시간을 찍겠다 그러면은 1분 60장이니까 120장이 되죠. 그럼 120장을 불러와서 5천만 화소짜리 120장을 스택을 하시는 것도 엄청 힘들고, 보통 사진을 찍어보면은 이제 구름이 좋은 날 같을 때, 이럴 때는 한 2분 정도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길어지면 4분. 근데 뭐 1분 같은 경우도 1시간 찍는다면 60장을 합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2분을 제일 많이 써요. 22분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찍어봐야 뭐 30장밖에 안 되죠. 개꼴이나 이제 이런 아주 긴 장노출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분짜리 찍어버리면은 2분짜리 하늘을 이제 합성할 수도 있고, 하늘이 조금 더 흘렀으면 좋겠다 그러면 2분짜리 두 장 찍은 거를 4분으로 합성을 하고, 이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는 저는 2분에다 맞춰놓고 촬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우리 이제 앤서님께서 이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AV 모드로 이제 찍게 되면은 조리개를 이제 8로 이제 고정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가 뜨는 일출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30초로 이제 정해놨다 그러면은 뭐 해가 점점 뜨면서 20초, 10초, 뭐 5초, 1초까지 막 이렇게 쭉 변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뭐 내가 이제 노을 지는 시간에 오후 한 5시 뭐 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출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뭐 조리개 22에 ND 필터를 다 껴놓고, 22에 그 다음에 뭐 조리개가 22, 셔터 스피드가 3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점점 어두워져야 되니까 셔터를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얘는 30 이상 가져가지 못하죠. 물론 뭐 셔터 스피드를 10초나 5초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0초로 했다 그러면은 1분만 찍어도 6장이 되고, 10분이면은 벌써 60장이 되죠. 그러면은 1시간이면 360장을 스택 모드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저는 일출일몰 시간대는 이제 S모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S모드가 있죠. 그래서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TV모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M모드가 있고 AV모드 있고 TV모드, P모드 이렇게 있는데, TV모드가 캐논에서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예요. 그래서 카메라 모드를 TV모드로 일단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TV모드로 바꿔놓고
노출은 30초.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뜨느냐 해가 지느냐 요걸 설정을 해야 되겠죠. 감도는 일단 100으로 설정을 해 놓고, 그래서 해가 떨어지는 시간대다 그러면은 사진이 점점 어두워지겠죠. 조리개를 22,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30. 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DSLR 카메라나 뭐 미러리스나 풀프레임 같은 경우는 30초까지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제 30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TV 모드로 일단 30초를 설정을 해 놓고 조리개를 22로 조이고, 그 다음에 ND 필터를 보통 1000이나 한 500이나 256, 아마 보통 요 정도 3장짜리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 3장을 놓으면은 22에다가 이제 셔터 스피드 30, 그래서 정노출을 맞춰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가 이제 어두운 부분이 맞다 그러면은 노출 보정도 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노출 보정까지 다 끝내 가지고 TV 모드로 돼 있으니까 30으로 고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조리개는 22로 해 놓고 뭐 밝거나 어둡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농도를 ND 필터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ND 필터로 조절해 놓고 적정 노출이 22에 30초 이렇게 나오게, 그래 가지고 뭐 30초에 이제 한 번씩 계속 찍히게 두면은 지가 가면서 해가 점점 떨어지니까 한 시간 동안 촬영을 걸어 둔다고 하면은 22, 20, 뭐 18, 16, 14 이렇게 조리개가 3분의 1씩 계속 어두워지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보통 한 조리개 8이나 한 10일 정도면 한 시간 정도 해질 때까지는 거의 이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촬영하시면 되고, 또 이제 후지 GFS 요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티셔터가 있기 때문에 후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AV 모드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없어요. 그냥 자동 모드고 이 렌즈에 A로 돼 있으면은 렌즈를 A로 돼 있으면은 요게 이제 티셔터가 되고, 또 셔터를 오토로 놓게 되고 조리개를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하면은 조리개 우선 모드가 되고 거의 이제 요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후지 GFS 카메라를 이제 쓰시는 분들은 렌즈에서 A, 빨간색이라고 이제 A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그냥 티셔터로 놓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이얼로 설정을 해도 되지만은 1초 이상의 긴 장노출을 줄 때는 이제 티셔터로 넘어가죠. 그래서 자, 티셔터로 놓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감도는 100으로 이제 기본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똑같이 ND 필터를 끼고 노출을 계산하면서 노출이 아래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ND를 낮은 수치를 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절을 해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렌즈가 이제 32까지가 조절이 되니까 32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ND 필터를 꼈을 때 32,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2분. 저는 이제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은 32부터 조리개가 어두워지니까 점점 조리개를 이제 개방을 하면서 1시간 동안 2분씩 계속 이제 노출을 맞춰가면서 촬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일출 촬영은 어떻게 되냐,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일출 촬영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놓고 조리개를 8이 되게 맞춰요. ND 필터를 이제 일몰 시간보다는 조금 이제 농도가 높은 걸 껴야 되겠죠. 8에서 점점 해가 뜨니까 어두워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왜 8에다 맞추냐, 일몰은 해가 지니까 제일 조리개를 어두운 곳에 놓고 점점 밝게 만들고, 일출이면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밝은 조리개에 놓고 조리개를 조일 수 있는 한계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조리개 8에다 놓고 뭐 3분의 1 스탑씩 밝아지는 만큼 조리개를 점점 조이면서 32까지 노출을 촬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셔터 우선 모드, 그 다음에 이런 카메라에서는 이제 T모드, 이렇게 두 개로만 설정을 해 놓고 조리개를 조금 어두울 때, 또 일출 때는 조리개 8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농도를 맞춰 놓고 시작을 해버리면은 사진 찍는데 이제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은 탄도항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시간은 제가 이걸 샘플로 이제 촬영을 해가고 자, 60초로 찍었어요. 저는 이제 보통 이런 걸 찍을 때 이제 2분으로 찍는데 조금 세세하게 보여드리려고 1분씩 촬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조리개가 이제 32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ND 필터 같은 경우는 1000 정도 낀 것 같아요. 1000 정도 끼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값이 ND 필터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날의 상황에 따라 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0을 꼈다 그래가지고 1000을 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32 조리개가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끔 하는 데에서 최대 조여져 있는 조리개에서 점점 밝혀져 있는 한 5스탑 정도 밝힐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거죠. 그래서 32로 놓고 ND 1000을 끼던 500을 놓던 2분 만들어 놓고 32,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적정 노출은 ND 필터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 놓으면은 자, 지금 시간이 보시면은 자, 6시 45분이죠. 그래서 6시 45분, 자, 그 다음에 46분, 48분, 자, 1분에 한 장씩 이렇게 찍히죠. 그러면서
자, 조리개 값을 한번 잘 보세요. 32, 29. 자, 조금 이제 변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29 그대로고. 자, 여기도 29, 26, 50분. 자, 26, 26. 자, 22. 자, 2분, 1분마다 이제 노출을 재니까 조금 이제 한 스텝, 3분의 스텝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20. 자, 조리개 18, 6시 57분. 18, 18. 자, 59분, 7시 1분, 조리개 16. 셔터 스피드는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죠. 자, 그 다음에 16 그대로, 7시 2분, 16, 16, 14, 14.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 20장 정도를 찍었는데 지금 이제 해가 완전히 떨어졌죠, 사진이. 자, 그래서 자, 만약에 32로 했는데 만약에 이제 14, 14다 그러면은 3스탑에 3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래서 3스탑에 3분의 1 정도면은 사실 이렇게 이제 오토모드로 안 찍었으면은 여기에 노출을 맞추고 30에서 찍었다 그러면은 사진이 뒤로 가면은 아주 중요한 뭐 새카만 사진만 나왔겠죠. 근데 셔터 우선 모드로 해놓고 조리개를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놓으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풍경 사진에서는 조리개 8 아래까지도 크게 관계는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섬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아주 무한대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나가거나 이제 거의 그런 일은 없죠. 자, 그래서 시간을 보면은 지금 6시 45분부터 7시 5분까지. 자, 20분을 찍었어요. 그죠? 20분을 찍었는데 자, 이제 1시간을 두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4에서 이제 11로 내려가고 8에서 한 5.6에서 아마 4까지 내려갈 거예요. 근데 조리개 4다 보면은 너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분 정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ND필터 수치를 좀 낮은 걸 껴가지고 일몰 시간대 수치를 낮은 걸 바꿔줘가지고 한 번 더 다시 촬영을 하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리개 4까지 그냥 쭉 찍어버리는 것보다는 뭐 요런 지금 탄도항이나 요런 데서에는 상관이 없겠죠. 아주 먼 데만. 근데 가까운데 어떤 뭐 바위가 있고 저 멀리 근경이 있고 중경이 있고 이런 게 다 있다고 하면은 조리개 8 이상은 내려가면은 처음에 이제 초점이 맞았던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선명하게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 시작했던 32에 찍었던 사진을 갖다가 앞부분을 선명하게 이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촬영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11에서 한 8 정도까지 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한 35분 정도는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20분 촬영을 했잖아요. 20분까지 해질 때 이제 촬영을 했는데 해가 지면서 여명이 있을 때까지 하고 여명에서 또 많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 야간 사진이 돼버리죠. 그러면 필터를 이제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사실 중요한 거는 조금 이제 사진을 이 장노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ND필터로 노출을 맞춘다. 조리개를 이제 일몰 시간에는 조리개 32 최대 조리개 최대 개방이 아니고 최대로 조여지는 조리개 숫자가 높은 쪽 거기에다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DSR이나 뭐 미러리스나 이런 풀프레임 카메라 같은 경우는 30초 30초로 해놓고 조리개 22 그 다음에 ND를 적정 노출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 다음에 촬영 시작하면은 빛이 어두워질수록 조리개를 쭉 개방하면서 촬영해 나갈 거고 자 후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렌즈에 A라고 써 있죠. A가 안 써 있고 뭐 캐논에 어댑터를 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캐논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모드는 티셔츠로 해놓고 시간은 2분 그 다음에 ND필터로 조절을 해가지고 촬영을 뭐 인터벌 같은 경우 기능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인터벌 같은 경우도 계속 뭐 한 20장 30장 보통 30장 정도 촬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장 촬영하고 나면은 한번 노출을 확인하고 ND필터를 좀 수시로 아직 껴주고 또 일출 시간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리개 8 정도 시작해가지고 뭐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 보면서 좀 너무 밝아졌구나 그러면은 ND필터를 또 어두운 걸 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죠. 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런 후지 중형 같은 경우는 ISO 브라켓팅이 되니까 그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면서 ISO 브라켓팅까지 써주면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죠. 내가 잘못된 거에서도 또 밝게 어떻게 한 장씩을 더 찍어주니까 노출에 대한 거는 절대 이제 실패할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요 탄도항 찍은 사진도 보시면은 지금 감도 100으로 찍은 것들만 골라놨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은 감도 50 감도 200 이렇게 세 장씩 계속 찍히죠. 저는 요게 이제 감도 브라켓팅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이제 요즘에 촬영할 때마다 거의 다 이 기능을 다 써요. 노출을
실패할 일이 아예 없어요. 어딜 가서든지. 보통 이제 100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도 노출을 잘 못 치고 뭐 액정을 보고 하니까 거의 이제 실패할 확률은 없는데, 그런데도 이제 보험을 드는 거죠. 이렇게 혹시나 밝은 물이 날아가지 않을까, 또 안부가 너무 죽어서 저쪽은 좀 살리는데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일출일몰 시간에 자동으로 찍으면서 거기다가 ISO 브라켓팅까지, 이런 기능은 후지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일반 쪽에서 제가 캐논, 니콘, 소니 쪽에서는 이 ISO 브라켓팅 기능을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ISO 브라켓팅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후지 뭐 중형 GFX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노출에 실패 없이 촬영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DSLR 쓰시는 분들도 ISO 브라켓팅을 안 하셔도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30초 정도만 찍으면은, 30초 정도면은 뭐 그래도 1분 1시간 찍는다 그래도 뭐 120장 정도니까 좀 많긴 많아요 사실. 근데 요런 건 이제 우디바크 4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화소대니까 좀 괜찮은데, 5천만 화소대가 넘어가면은 거의 뭐 100장 200장 이게 스택 모드를 합치는 거는 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좀 너무 귀찮아가지고 한 2분대를 이제 제일 선호하는데, 120장을 찍더라도 노을 지는 것까지 쭉 찍으시면은 뭐 그냥 한 장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노출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게 촬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일출 시간, 일몰 시간, 해 뜨고 해질 때 이렇게 이제 노출을 잡아서 장노출 찍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요거는 제가 아마 전에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AV 모드 안 하고 노출을 보정을 해서 했던 것 같은데, 노출 보정을 해갖고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한 제가 기억할 때 어느 시점에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이제 여명 밝아오면서부터 해가 뜨는 이제 끝나는 지점까지 한 5스탑 정도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보통 이제 밝아지는 거다 그러면은 한 2스탑 반 정도 어둡게 시작을 하고, 일몰 시점이다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한 2스탑 정도 밝게 시작을 하면은 보통 이제 평균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30초까지밖에 안 되니까 엔드 필터로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후지 같은 경우는 뭐 티셔터로 해놓고 조리개 30일에서 엔드 필터로 설정해놓고, 이해가 되시죠? 그냥 안 되시면은 뭐 또 어떻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사용하셔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적정 노출을 잡아가면서 이제 변하는지, 뭐 집이나 이런 데서 연습을 해보셔도 되겠죠. 한 시간 동안 그냥 쭉 테스트 할 때는 조리개 4나 뭐 2.8까지 내려가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연습을 쭉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그냥 뭐 휴일이다 일어나가지고 뭐 해 뜨기 전에 한번 한 시간짜리 한번 엔드필터를 한번 걸어보고, 저녁에도 해 떨어질 때 한번 쭉 걸어보고. 사실 이게 연습밖에 없어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다 그래도 필요한 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찾아서 보겠지만은, 항상 이제 필요 없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몇 번만 딱 해 놓으시면은 밖에 그 현장에 가서 해지는 상황이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막 조급해지잖아요. 장노출 찍으려면 막 삼각대도 펴야 되고 ND필터도 해야 되고 막 계산도 해야 되고 구도도 잡아야 되고 아주 복잡한데,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이런 거를 또 장노출에 처음 찍어본다 그러면은 머리가 아주 갑자기 이제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몇 번만 딱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 요 정도면은 ND필터를 한번 요 정도쯤에 한번 갈아 끼고, 뭐 아니면은 쭉 한 20분씩만 그냥 쭉 촬영을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카페 올라온 구독자님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오늘 이제 일요일 주말인데 잘 만지 연휴 잘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인데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각자 맡은 일 잘 하시고 주말에는 또 즐거운 사진 촬영하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